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허당 어록에 보면은 종래로 근본적인 수행을 잡았을지라도 감히 인과를 기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있는 인과를 부정하고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분명히 인과라는 이치가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수행을 한다?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인은 버린다 그 말이고, 혐은 의아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인과를 기염해서는 안 된다. 인과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우침을 통해서 알아야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상황은 사실 아니거든요, 진리라는 게. 뭐 헤아려서 어떤 지식이나 지혜, 다시 말해 지혜 이런 걸 가지고 불생불멸의 이치나 불생불멸의 도나 인과보응 이치를 이렇게 알려고 해서는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데 있어서 수행을 잘한다 할지라도 인과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말아라.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청주 백문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묻기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우의 몸이 떨어지는 것인가?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면 여우의 몸을 벗어나는 것인가? 불락인과 타 야오신 불매인과 탈 야오신 차도하라 또한 말하라 낙매이자 시동시별과 그러니까 떨어졌다, 어둡지 않다 하는 두 글자가 이것이 같은가 다른가. 답하기를, 봄은 난초요, 가을은 국화이다. 출란 추국이라고 말이죠. 출란 추국이다. 떨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매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두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전백장, 후백장의 얘기입니다. 이제 전백장 얘기는 제자가 물었어요. 공부를 잘한 사람이 인과에 떨어집니까?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불락인과 그랬어요.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불락인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전백장 백장수사가 여우 몸을 받은 거예요. 여우 몸을 받아가지고 500생을 이제 여우 몸으로 살았다. 그랬는데 그 이제 여우 몸으로 사는 그 산에 큰 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그 선사가 이제 설법을 하는데, 설법을 할 때마다 그 노인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설법을 듣고, 설법이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나가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선사가 그 만날 시간이 없었죠. 그런 뒤에 얼마 지나서 이제 그날도 설법을 하는데, 대중들은 다 가도
아, 그 노인네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안 갔느냐 하니까 이제 자기가 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제자에게 불락인과라고 그래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해서 500생을 여우 몸을 받았는데 이제 선사께서 저 여우 몸을 벗겨줄 수 있는 시기가 돼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여우 몸을 복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자가 모르는 것처럼 나에게 물어라. 우리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인과에 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불매인과 그랬어요. 불매인과.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이치는 이거 변경시키거나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진리 자체 그대로 갈무리해서 속성으로 그대로 있는 거인데 그것에 매하지 않아야 죄업도 짓지 아니하고 악업도 짓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만일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제 별짓을 다 해도 인과에 안 떨어지니까 관계없죠. 그렇지만 불매인과이기 때문에 인과에 매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과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행위를 선의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해라. 불낙매 떨어지지 않는다. 매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두 글자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다고 봐야 하냐 아니면 다르다고 봐야 하냐. 이게 스스로 대답하기를 출란초국이라. 아 봄에는 난초가 아름답게 향기를 풍기고 역시 가을에는 국화가 역시 아름답게 향기를 풍기지 않느냐. 봄에 만약에 국화가 피어났다가 하자. 그럼 향기가 나겠습니까? 그 비바람 한 설을 견뎌내야 향기가 나거든. 또, 나니, 가을에 꽃을 피웠다가 하자. 향기가 나겠습니까? 겨울을 견딘 그 난이라야 향기를 뿜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봄에는 난이요, 가을에는 국화인 것처럼 불매가 돼야지, 즉 어둡지 않아야지 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예, 잘못된 얘기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불매인과이기 때문에 인과에 어둡지 않아야기 때문에 안으로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밖으로 행동을 할 때에 예, 선업을 이렇게 쌓아가자 하는 얘기가 예, 이 얘기입니다. 만복기심경에는 유가가 이르되 불씨는 늘 인과로서 어리석고 속된 무리를 경공한다 하니라. 불씨 상이 인과로 예, 경공 우석지 이르라. 그 유학자들이 본 얘기죠. 어떻게 놀래키고 두렵게 만들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과, 너 죄짐은 악도에 들고 이렇게 너 두렵게 한다 그 말,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 죄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을 강조는 상황이 인과의 이치인데, 오히려 그런 걸 가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말이죠. 그건 아니다. 그 말이죠. 불교에서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인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인선과 악인 악과가 되기 때문에 예, 그 인과를 알아서 예, 선인을 지어라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인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불씨 다시 말 불교에서 이렇게
뭐 우속을 두렵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얘기지 불교의 그 전반적인 진리로 본다 하면 그게 아니다. 이치로 본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상서에 보면은 천자가름 유하이원이와 자자가름 불가관이라. 이게 하늘이 짓는 재앙은 오히려 가히 옮길 수가 있지나 스스로 지은 재앙 가히 피하지 못한다. 아, 분명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인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이해 못하고 유학자들이 그 인과를 이야기해서 그냥 사람을 두렵게 오고 공포에 쌓이게 한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한다. 그건 잘못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 하늘이 지은 죄. 그러니까 하늘이 천업이라고 말해줘. 천업은 우리가 어쩌다 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자가 스스로 지은 죄는 피할 수가 없다. 다 받은 뒤라야 그것이 해소가 되지. 중간에 받다 말고 그런 법은 없다. 분명히 그 사서 삼경인 삼경의 소전에 그게 있다고 말이죠. 또 속원에 이런 사람이 하는데 있는 것이라 사지인이라.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만들어서 하지. 사람이 일을 만들어서 그 일을 성공을 시킨다. 그러니까 또 사람이 작게 가면 하늘을 이긴다. 인정승천이라고.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작정을 해. 굳게 그 일을 성공시키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결국 하늘도 이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하늘도 좋은 일을 하면 좋아하고 싫은 일을 하면 싫어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선인을 만드는 사람은 계속 좋은 일이라고 선인을 만들도록 해주고 악인이나 악사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 밀어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작정을 하면 뭘 하게 작정을 하면 하늘도 진리도 능히 이겨먹을 수 있다. 구고진화에 보면은 의로서 이익을 생산하고 이익으로서 백성을 풍족하게 할지니라. 인과 아닙니까? 의리를 지켜라. 견리사이하라. 이제 이 얘기 있거든요. 이익을 보면은 다시 말해 내가 나에게 또는 어떤 분이 어떤 집단에 이익이 있을 경우에 과연 그게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라. 불의하다면 의롭지 않다면 능히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라. 또, 이익, 풍민. 만일 이익을 가졌다 하면 그것을 나 혼자 누리고 다 쓰지 말고, 백성들을, 이웃을 아름답고 풍족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익을 취할 때는 의에 맞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의에 맞은 이익을 취할 경우에 혼자 다 차지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베풀어 주라. 그럼으로써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구가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에게 보면 적선지의 필요여경이요. 적불선지가의 필요여왕이라. 선을 쌓는 집안에 반드시 넉넉한 경사가 있죠. 따라온다. 그러나 불선을 쌓는 집안에는 재앙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다 인과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 자체가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 이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치를 깨달은 또 이러한 도를 안 성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 그렇게 이치가 되어 있는데 도가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육군 동자에게 둘러씌워서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적선이냐 아니면 적악이냐 하는 데 따라서 과보도 제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락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겠습니다. 송아기를 일근지 줄 한 뿌리의 가지 툴라고 인과병 무생이라. 인과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이치다. 불생의 도다. 그리고 한 뿌리에 이렇게 두 가지 나오면 하나는 불생불멸, 하나는 인과봉. 도. 아니, 인과봉 이치. 이게 불생불멸의 도. 이거 아닙니까? 과거 지음을 심신으로 받음에 과작 심신수. 과거에 지었던 그 허물, 업장, 이것을 몸과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요. 홀이 불특경이라 조금도 틀리고 기울어지지 않느냐. 틀림없죠, 틀림없어. 진리의 기억이라는 것은 수많은 세월을 다 기억한다. 그야말로 공책에, 응? 공책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빈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공책 기록이 되어 있네. 그래서 그의 시가, 즉 때가 이르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것, 이 심신으로 받을 때에 조금 더 허리도, 탈끔만큼도 틀리지 않고 다 받게 된다. 어떤 뭐 기울어지거나 틀리거나 이런 것도 없이 딱딱 제대로 그 사람 따라서 탁탁 가가지고 받게 된다. 능기 심성케 하면, 능이 심성의 바탕에 돌아가면. 또, 역각 이글, 또한 진리의 그도를 깨달으면. 우리의 심성의 그 바탕에 돌아가고 진리의 그 근원체를 깨달으면. 회복 무량이라니 치유와 복락이 넘쳐난다. 이거 늘 이야기하는 대로 불수해 부작복 짓지 않은 복 닦지 않은 치. 즉 짓지 않아도 그 복이 무량하고 닦지 않아도 그 지혜가
무궁무진한 그런 행복이죠. 작인과 상번이라 그래서 지은 인과가 오히려 번거로우리라. 아, 진리를 알면 우리들이 육군 동작 그대로가 다 법이요 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인과를 따지고 헐 겨를이 없다. 아,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 아니면 해 아니면 복인데 복회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인과를 따지고 뭐 좋은 일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어쩌라 이럴 필요가 없이 다 그대로 이미 갖춰진 완전히 갖춰진 예, 부처 성자 그 지위를 예, 가지고 예, 사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신약문, 수약문이 있거든요. 이제 인과보응의 신약문이라 했으니까 인과보응 얘기는 여지껏 말씀드렸고 이제 신약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정신이 있고 동신이 있다. 정신은 뭐냐? 이론 최성신앙입니다. 이런 바탕의 신앙이다.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현상적인 것도 우리 집에서는 신앙을 하라겠지만 그에 앞서서 진리에 대한 신앙을 해야 한다. 깊은 진리 신앙을 해야 한다. 이런 진리가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지만은 없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거 이제 정신이다. 다음에 동신은 사은 강론이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것은 우리가 나타난 상황, 나타난 상황, 현상, 이것을 처처불상으로 알고 신앙을 하자. 그래서 동신, 정신이 완전해야 그야말로 신앙을 잘한 사람이라고 응? 말할 수 있다. 사유도 마찬가지다. 사유는 실천신앙이다. 자력양성 지자보니 타자의 교육 무아봉공.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만 그냥 믿고 있으면 된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신앙화되어야 한다. 그래 자력양성 그 자체가 신앙화되고 지자보니 타자유교 무아봉공 그 자체 행위신앙이 돼야 한다고 말이죠. 행동하는 신앙이 돼야 한다. 우리 교리들 보면은 그 두 문을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과보응의 신앙문 진공묘의 수행문 그러셨거든요. 그럼 신앙이란 과연 뭐냐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되게 신앙의 그 혁명이란 바로 변혁이다. 솔선열은 1장에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오. 이게 신앙 혁명입니다. 과거 성자들이 진리는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경전으로 남는다. 또는 전해 내려오는 어떤 말씀으로 남아요. 그럼 종교를 창시했던 분들이 나를 믿지 말아라. 진리를 믿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없다. 내가 종교의 창시자니까 날 믿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는데 신앙 혁명이 바로 변혁이에요, 이게. 대종사님은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라. 물론 사람도 믿기는 믿어야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첫째는 아니다. 다시 한번 교조 자체가 첫째는 아니다. 그 교조도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폈던 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진리신앙, 정법신앙, 뭐 정법이 바로 진리겠죠. 진리가 바로 정법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대상은 그런 보신 분 이런 사고 진리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변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불변의 그 진리를 믿도록 해주신 그 대종사님의 그 경륜이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그 신앙 체계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신의 심심을 성례법을 믿는 것은 신념은 될지언정 신앙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야 부처다. 또내 성품이 바로 법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신념이죠. 그러니까 나도 저 부처님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요소가 돼서 그걸 잘 개발하고 이렇게 세우면 부처가 될수 있다. 또한 성품이라는 것도 그 자체로서 법이다 말이죠. 이게 성품의 그 원리 그대로 펴놓으면 이제 법이 된다. 이러한 것들은 신념은 돼도 신앙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은 귀이다, 귀이다. 귀입니다.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 바쳐서 의지하는 것. 그러면 헌심할 귀, 마음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귀다. 내 마음 남김없이 다 바쳐. 또 몸도 뭐 역시 바칠 수 있으면 바친다. 무슨 재물을 바쳐라, 뭘 바쳐라, 이건 아니거든요. 운동 그거 없습니다. 오직 마음과 몸,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돌아가는 거다. 어디로? 진리에게로. 또, 시위하느라 위력을, 위험을 믿어. 이것이 의지다.
그 진리의 위력이 얼마나 고대합니까? 우주만 전체를 다 품에 품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 방대함은 뭘로 이야기할 수, 말할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이 위력 아닙니까? 위력. 그 위력. 위험. 위력. 그래서 거기에 의지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울러서 수행은 뭐냐? 각지. 명리왈 각. 이치를 깨달아야죠. 이치를 깨닫는 것이 각이요. 다시 한번 밝히는 게 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자는 것이지 죽도록 수행만 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어. 깨달은 바가 없다고 하죠. 그러면 그건 수행을 예, 잘했다고 이렇게 볼 수는 예, 없다. 또한 심광할 지라. 마음의 광명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입정상태가 돼서 예를 들어 출정을 했다고 합시다. 입정했다가 출정을 했는데 출정을 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지혜도 나오도 않고 뭣도 나오도 않고 그러면 그건 출정이 잘못된 거다. 입정부터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유미죽 얻어자시고 내가 여기 앉아서 다시 한번 보리수부하죠. 보리수에 앉아서 죽을지언정 깨닫지 못하면 여기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다. 그래서 출정할 때 지혜 광명이 확 쏟았지 않느냐. 울태종사님 그렇게 여러 가지 신선도 만나려고 산신도 만나려고 온갖 고생고생 다 했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일을 어찌할꼬 하고 나가대정에 틀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가정에 대정에 들었다가 출정할 경우에 지혜가 솟지 않는다 하면 그 나가대정을 잘못 들은 거지. 이렇지않고 해서 정에 들었다가 출정할 때 지혜 광명이 확 솟은 것 아니냐. 이게 지다 그 말이야. 지다. 지다. 이것이 마음이 비치지. 마음에서 발현한 빛. 다시 말하면 성부에서 발현한 빛이고 이것이 진리까지 간다 하면 진리의 빛을 내가 품고 있다가 가린 것을 장막을 거둠으로써 확 드러난 것이다. 우리가 해가 떠 있는데 구름이 꽉 가려버리니까 아 지상도 캄캄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러다가 구름이 다 걷히면 그 밝은 빛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힘광, 나무의 빛을 가리고 있는 뭐가 있다. 이것이 이제 무명, 벌레, 뭐 업장, 삼도고용 이런 것들이 꽉 절여가지고 빛이 새어나지만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덮고 있다. 이 덮은 것들 장막이라도 확 젖혀질 때 광명은 바로 콕 쏟는다. 그래서 그리고 성품의 빛이나 마음의 빛이나 진리의 빛이나 모두가 다 빛입니다. 다시 광명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렇고 또 신앙은 이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산종사께서 점주신 서운을 하실 때 헌심영부하고 허신사계라. 영부는 이제 대종사님이죠. 마음을 대종사님께 드리고 몸은 이 사계냐 이 세계 이 세상에 허여하겠다.
상수 법률에야 항상 법률을 따라서 그러니까 대중사님의 법의 수레바퀴를 항상 따라서 굴리면서 말이죠. 영전부리라 길이 굴려서 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출가심정이다 말이죠. 그 출가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공부도 힘써서 할 수가 있고 또한 제도 사업도 잘할 수가 있다. 우리 교도님들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허심 용모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허신사계도 하는 겁니다. 아 직장에 가서 일하고 농사짓고 뭐 장사를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세상을 위하는 길 아닙니까? 나도 위하지만 세상도 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대중사념의 그 법의 수레바퀴를 따라서 길이 굴려가지고 쉬지 않도록 우리들이 해야 한다. 이것이 뭐 출가, 제가 이거 나를 거 없이 아 진리 자체가 무슨 출가가 따로 있고 제가가 따로 있습니까? 그 역할만 조금 분담해서 할 뿐이지 결국은 대중사님 법으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신동신이 있다. 이런 체성의 신앙, 은의 근원을 신앙하는 것은 정신이요. 그 마음, 본래 마음 그대로 진리에다 바치는 건 정신이고, 동신은 이제 사은 강론,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또 사요 강론, 자력양성 지자분이 타자의 교육, 공도자 숭배, 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저 믿고 바치고 섬기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신앙 자체를 끌어내려서 내 육군 동작에 그대로 둘러 씌워가지고 행하는 그 자체가 신앙의 실천이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신앙 자체가 그냥 믿기만 하고 우르르기만 하고 악모만 하고 경모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말이죠. 그러한 진리를 그러한 악모의 대상이 되고 또 숭악의 대상이 되는 그 진리를 우리들에게 끌어내려서 우리들이 실천하는 데에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또 두어야 한다. 이게 실천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예, 우리 교단에서 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실천신앙을 두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위대한 그렇게 이제 법의 발생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처음에 쓰여질 때는 사람인별이 입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 글자 그대로만 놓고 본다 하면은 사람의 말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 자체가 믿음이 가도록 해라. 믿음이 가도록 말을 해줘라. 그러면 나만 믿음이 가도록 할 거냐? 저 사람의 말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줘라. 그 뜻이다. 진리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 성결을 통해서 이제 그게 토해내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 건 신앙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럼 나 역시도 이제 개개인이죠. 개체도 역시 진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무언의 신앙도 있지만 유언의 신앙도 필요하다.
진리를 향해서 원고, 즉 마음으로서 고백도 하지만 말로서 고백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 글자는 사람의 면에 입구자를 했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전에서는 이제 구자가 언자로 바뀌면서 이제 본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제 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앙자는 우르르보다 경모하다, 앙모하다, 뭐 의지하다, 의뢰하다, 머리를 쳐들다 하는 뜻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위할 그 위력, 위험, 그것을 우리가 경모하고 앙모하고 우려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이제 의락에 했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신앙에서 앙자의 의미입니다. 그 위력을, 앙모를 해라. 그러한 의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러한 그 의미는 경모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 앙자는 사람인자와 그 나앙자에 결합한 글자거든요. 이게 나다 말이죠. 나다. 사람은 나다. 나는 진리를 사모하고 앙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앙자는 이제 서 있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을 함께 그린 것으로 누군가를 경배하고 있는 이미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또한 우르르보다라는 뜻은 앙자가 나라는 것이 먼저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앙자가 나 자신이나 위풍당당한 모습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면서 여기에 인자를 더한 앙자가 우르르보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내가 결국은 진리를 또 성인을 우르르보고 또 그 유력을 믿고 의지하고 하는 것이 이 앙자의 의미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문은 뭐 문 그죠. 문, 집안, 문벌, 뭐 동문, 전문, 뭐 방도. 그럼 신학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일원상의 진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고 일원상의 진리와 하나가 되어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체정에 합하려는 종교적인 태도. 신학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법신부를 이루는 진리, 이런 법신부를 확실하게 믿고 귀의하고 의심 없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루는 유력을 얻고 이루는 체생에 합일되도록까지 노력을 경주를 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체득을 해야 한다. 그게 없으면 참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 할 정도로 우리들이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절대자를 믿고 앙모하여 의지하려는 이제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 뭐 종교생활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보겠죠. 부처님, 하나님 같은 성스러운 절대자를 믿고 절대 복종하는 것, 불확실한 것을 주관적으로 확실하다고 믿는 것은 신념일 수는 있어도 신앙은 아니다. 신앙과 신념은 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 자체는
신앙 자체는 결국은 뭐냐고 뭐라 해도 이론의 유력을 놓고 이론의 최성에 예, 합하는 데 투여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다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제 주로 두 가지 신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천지 신앙이고 둘은 이제 조선 신앙. 다시 말하면 조상들 신앙이죠. 즉, 만물은 하늘 땅에 근본을 하고 사람은 조선에 근본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단 자체에서는 물론 천지 부모 조항을 두어서 이제 그 믿음도 이제 갖기도 하지만은 은을 추출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요 또한 이런 진리를 주체로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이제 선조를 잘 받들어야 한다. 뭐 신앙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까지는 이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란 이제 불교 전득에서 이제 처음에 그 신앙이란 한 말은 처음에 불교 전득에서 예, 출현을 했는데 화엄경에 보면은 일제선인 수승행 인천 등류 동신앙이라 이 말이 있다고 말이죠. 일찍의 선인들이 수승한 행을 했는데 따라서 인천 사람이나 하늘 등 같은 유로 이제 믿음을 이제 가졌다. 이제 그러한 말이 있고 여신안행고행법 그래서 이와 같이 참 행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 고통스러운 그런 행을 하는 그러한 수행 방법이죠. 이게 보살 수흥 신능자이라. 그래서 보살들이 능히 그 근기 따라서 다 이렇게 지어가도록 만들어가도록 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또 위서에는 망국이견 적고지신 그래서 또 망국이견 적고지신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호랑이를 이렇게 미리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호랑이의 호난 근데 호랑이의 그 경계로부터 피하도록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안감 성조 원견 찾아라. 그래서 그 이제 성조에서 이제 멀리 이렇게 천하를 피신을 시켰다. 우지 천명유기 그래서 천명을 알아가지고 또한 이제 귀의를 하고 이게 옹중 일만 중 병무 신앙 일사라. 그래서 예,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예, 그 신앙이라는 그 의미가 글자가 없기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신앙은 우작 앙신, 앙신이라고 쓴다. 그래서 대불법승, 이제 부처님 법승, 삼보 불의 흠망지라.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흠모하고 우르는 것, 이것인데, 그것도 신앙이다. 야치시 대불법승, 삼보지 숭신 흠망. 이제 같은 의미죠. 이게 삼보에 대해서 이제 믿고 또 받들고 이제 흠망을 하는 것이 이제 신앙이라고 이렇게 그 경전에는 이제 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지은 글입니다. 그런 한글로 읽어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한문을 통해서 의미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대봉 5개는 대봉 우리 교단은 내봉되어 법신불 이론지 종신. 우리 교단에서
이론의 종지인 법신불의 종지, 이론의 종지를 받드는 것은 새 무등등지 종가로 세상에 없어. 무등등이다 말이죠. 등을 할 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종가다. 종가로 종중지 최종요 이중지 원리라. 그래서 종교는 종교 가운데 가장 으뜸과는 종교고 진리 가운데 가장 으뜸과는 진리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진리에게 다른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그리려 해도 이런 진리 외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중지 원리, 으뜸간의 진리다. 5등 공부지는 우리들 공부하는 사람 능득 이런지 이래가고 이런 이래 그렇고 역합 이런지 최성이라. 또 이런 최성이 합의를 해야 한다. 이 공부가 궁극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력을 얻고 이런 최성을 최성의 합의라는 공부는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력을 얻고 최성의 합의라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지 또 가자는 것이지 뭐 내가 부처를 이뤄야지 뭐 조사가 돼야지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력을 얻고 최성의 합의라면 그만이지 무슨 부처를 대고 뭐 악모를 받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어자 교리도는 이 이버 원리지방으로. 그러니까 이 교리도는 원리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퉁근 진리, 이루는 진리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넷을 양대지문 아니에 두 문을 설치를 했으니 일할 신앙지문이요 우일할 수행지문. 여기서는 신앙기문을 유지를 하니까 첫째는 신앙의 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행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수행의 문에 대한 글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시고로 이름으로 신앙문에는 설정의 사은, 사은이 설정되어 있고 능보사종지 홍남면 이게 천지보 동포 법률의 그 은혜가 설정이 되는데 능이 그 네 가지 은혜에, 큰 은혜에 이제 보답하려면 자구 복락이요 저절로 복락이 갖춰진다. 이것이 늘 말씀드린 작복이냐, 부작복이냐. 이게 지어서 받는 복이냐, 아니면은 짓지 않아도 받아지는 복이냐. 사은의 그 사은을 신앙하는 그 자체는 아니, 믿음을 갖는 그 자체는 부작복이라고 볼 수 있대. 짓지 않아도 받아지는 복이 돼. 그러나 보은조항을 두어서 이렇게 천지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은하고 부모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은하고 동포에는 이렇게 보은하고 범죄는 이렇게 보은하라. 보은조항을 둔 것은 짓는 복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원리를 그대로 신앙을 하는 것은 짓지 않고 받아지는 복이라고 한다면 보은조항을 통해서 보답을 하는 것은 지어서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행문에는 설정어 삼화가니 능수 삼조지 대하가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정신수양, 사정후, 작업취사, 불교적으로 말하자면 개정해. 이것을 잘 수행을 한다면 자비지혜라, 저절로 지혜가 갖춰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